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오늘도 라면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소개드릴 곳이 그곳인데요. 이푸도입니다. 그러면 우선은요, 이푸도까지 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카타역을 정면으로 바라보셨을 때 왼쪽 편에 입구가 있습니다. 우선 그곳으로 진입을 해 주시고요. 그곳에 가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보일 겁니다. 특별히 이곳 하카타 시티 9층과 10층을 시티 다이닝 푸텐이라고 부릅니다. 이푸도는 이곳의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층까지 올라오신 다음에는요, 엘리베이터를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왼쪽 편으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쭉 가시다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편에 이푸도가 보입니다.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꽤나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메뉴판은 1호 버전과 한글도 추가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아카마루 시나지를 먹을 겁니다. 그러면 주문해 볼게요. 아카마루 시나지. 아카마루 네. 1つ と, それから 普通の白ご飯と 普通の白ご飯. 片面で 片面で. 그리고 모든 좌석에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조미료와 모야시, 그러니까 숙주죠, 숙주나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숙주나물이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서 숙주나물 소스를 별도로 판매를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한 음식 나왔으니까요, 음식 모습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잠깐 이푸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푸도는요, 일본 후쿠오카현 발상의 라멘 체인점이고요. 1985년도에 하카타 이푸도라는 상호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이 되는 해인 2015년도에 공식적으로 상호명에서 하카타를 빼서 이푸도로 그 상호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푸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것은요, 이 상호명은 공식적으로는 업계에 바람의 돌풍을 불어오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창업자가 좋아하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의 이름이 이푸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름을 가져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푸도의 대표적인 라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로마루 모토아지, 아카마루 시나지, 그리고 카라카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도 아카마루 시나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오늘 그걸 시키기도 했고요.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시로마루 모토아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시로라는 것은 하야타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모토라는 것은 근본,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얀 그릇에 담겨져 나오는 하가타 돈코츠 라멘의 가장 기본이자 원조인 라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카마루 시나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푸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멘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카라는 것은 빨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신아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요. 이푸도만의 스페셜 미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미소가 빨간색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릇 색깔 역시 빨간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신아지, 그러니까 새로운 맛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아카마루 신아지 같은 경우는 이푸도만의 오리지널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엔 없고요. 이곳 이푸도에만 있는 이푸도의 오리지널 메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맛이다 라는 표현을 넣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가타 돈코츠 라멘에 그 특유의 느낌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뉴욕 지점, 싱가폴 지점에서도 이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라카멘인데요. 여기서 카라카라는 것은요. 후쿠오카 지방 사투리인데요. 카라이, 그러니까 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의 후쿠오카 지방 사투리입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이 라멘의 특징이 바로 나오는데요. 바로 매운맛이 이 라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이 먹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맵게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더 있는데요. 사실 이 이푸도는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애견그룹에서 이 이푸도를 한국에 도입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것을 주도하셨던 분이 애견그룹의 부회장님이셨던 최동석 부회장님입니다. 이분이 이푸도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 출장을 갈 때마다 시간을 내서 이푸도에 항상 들릴 정도로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압구정, 강남역, 신사동 등지에 그 매장을 열었었는데요. 한동안 운영이 좀 잘 되는가 싶었었는데 2016년도에 폐점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는 이푸도의 모든 지점이 철수를 한 상태고요. 그 이유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꽤나 높았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꽤나 높은 가격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욱더 그 폐점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재현성의 부재입니다. 말 그대로 항상 동일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어떤 날은 정통 스타일대로 나오다가도 어떤 날은 한국인 입맛에 맞추기 위해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맛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이푸도가 폐점을 할 때 즈음에 항상 일정한 맛이 나오는 재현성이 그제서야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었던 이푸도였는데요. 후쿠오카에 여행을 오셨을 때 하가타 돈코츠 라멘의 아주 진한 그 농후한 맛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푸도 같은 경우는 크게 거부감을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특별히 아카마루 신아지를 드신다면 더욱더 그러한 거부감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오카에 여행 오셨을 때 이푸도에서 아카마루 신아지를 드셔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오늘 영상을 공유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세요.